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방금 말씀하셨던 마음은 대장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마음을 안다 목변하시는 걸 조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게 이제 만약 배나 이런 것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거? 배. 배. 네. 근데 제가 마음이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서 그게 좀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은 이제 작용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작용이 우리가 보통 수상행식 네 진짜요 수상행식 네 근데 수상행식도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쌍카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용 네. 행 쉽게 말하면 근데 수를 덩어리가 커요 느낌 네. 본인을 만약에 너 누구야 그럼 뭐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쌍냐 덩어리가 커서 두 개를 나눴지 실제로는 이 쌍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작용, 작용만을 이 작용도 내가 작용 안에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뭔가를 이렇게 이게 참 어떻게 표현도 못하겠네. 단지 아는 거예요. 단지 그냥 멍텅구리에 멍텅구리. 자 그러면은 저 소리를 아는 거는 뭐예요? 그 상의 작용이라고. 상의 작용인 거지 상의 작용으로 저 소리가 이렇게 생겨나요 네. 이 작용이지 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긴 해요 아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법의 세계는 그렇다라고 그냥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본인 스스로 실제로 그 연기 작용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아하 그래요. 아 그렇구나라고 작용을 보고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들린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입이 설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저 소리가 들렸으면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표현 못한다고요. 근데 왜 소리도 없고 귀도 없다라고 했을까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마음 어떻게 관여 알 수가 없어요. 결국적으로 작용만 있어요 작용. 근데 마음 작용.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이제 저도 가끔씩 새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서 우도가 일어나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던 그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상태에서 새 소리가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 새 소리가 왜 생겨났어요 그럼? 정보를 해서겠죠. 아니, 그냥 새소리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아주 명확하게 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소리가 생겨나요. 네. 그걸 아직 못 보신 거예요. 그걸 봐야만이 저 새소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 그러면 마음이 대상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말씀은 그게 이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실체라기보단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참 어려워지네. 자 스크린으로 한번 봅시다. 스크린 옛날 영사기 스크린 말고 요즘 반도체 어디 이런 텔레비전 뭐야 스마트폰 이런 걸로 한번 봅시다. 이걸 싸줬을 때 쉽게 말해 디지털 영사기로 싸줬을 때. 스크린에 비춰지잖아요. 뭔가 화면이나 이런 게 자동차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저게 저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이거 영사기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필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필름이 움직이는 거래 하지만 요즘에는 필름이 없이 뭐가 움직여요? 그냥 전기적 신호만 있잖아요. 그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자동차 모양이 있고 그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조인성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신호에 조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작용이라고 해요. 그 작용만이지 그 상태, 그 결과물로 지금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작용 때문에 드러난 건데 드러난 것은 뭔가 실체적으로 드러났겠어요?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만 신기로 같고 꿈과 같고 뭐 환과 같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실체가 없는데 그동안에 있다라고 그 착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것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있는 걸 없다고 그러니 환장을 노르시죠. 환장을 여기서 싸움 안 난 것만 또 다행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나마 다들 좋은 분이라 그런 거요. 좋은 분들이 실제로는 그 작용밖에 없다고요. 그 작용으로 해서 그냥 드러난 것 현상으로서. 근데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그 작용을 실제 봐야 돼요.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경험된 거는. 근데 아직 마지막 그 핵심이 지금 빠졌어요. 그 소리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아주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흔들리지 않을 그런 정확한 그 작용이 있고 나서 그와 함께 소리가 생겨나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소리도 소리지만 보는 건 어때요? 날아다니는 거. 이치는 같아요. 이치도 같아요. 이치가. 색상향 미촉법이라는 이치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이게 다 법이에요. 나머지 다섯 개도 요 안에 쏙 들어가는데 대상으로서 이렇게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다 법이에요. 법. 물질계 자체는 그건 논외죠. 이론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물질계. 자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일체는 인식되어지는 그 세상을 말해요. 인식의 문제, 네. 실존의 문제. 그 너머에 인식 너머에는 물질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제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법의 세계,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세간에 이걸 많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기들도 있는데 그거 다 없든 야 나 없다 누구도 없다 따라 살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법의 세계는 이게 둘을 다 이해해야 돼요. 이 법의 세계를 이해하고 나서 세간적인 것도 적용해서 살면 이게 중도인 거예요. 이게 옛날 뭐 어른들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범부의 세계인 거고 근데 법의 세계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이건 이 두 개를 다 같이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응가 마려면 화장실 가서 응가 보고 자유롭게 걸림 없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저기 파라마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파라마타는 그 작용을 파라마타예요. 오직 그것만 네. 그러니까 그 파라마타 작용으로 인해서 이 현상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계속 불러하고 학습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작용이 결국 아까 보는 줄 알라고 했잖아요. 그 보는 것에서 이미 작용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냥 보는 마음 하나로만 지금 보여지지.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 가속도로 인한 사마디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게 보여요. 일하는 것들이. 큰 맥락에서는 이제 의도가 아마 관찰이 될 거예요. 얘는 워낙 덩어리가 커서 뭔가 예전에는 뭔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의도가 먼저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생각, 일어나야지라는 또 생각도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 또 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의도는 아마 가장 먼저 알아질 거예요. 그게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그것도 어느 정도 사마디가 생겨야 가속도가 나서 항상 알아차림 있는 상태에서 툭 그게 보여지지 내가 의도로 관찰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는 또 관찰 안 돼요. 계속 그러니까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음가짐 점검하고. 네. 최대한 생각은 수행에 대한 관심,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이런 관심적인 그러한 생각은 필수지만 그 외적인 건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알아차림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도도 마음 작용이. 아유 작용이죠. 작용입니다. 네. 그게 작용. 그 의도는 어부하고 깜부하고 매우 친밀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게 의도를 딸랑 하나로밖에 또 표현을 못해요. 깜마라고 또 표현하시기도 하고 쌍카라를 또 의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로 딱 정의를 못 내리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설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 작용이 일어날 때
저는 그 알때의 변화하는 과정을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히 보지도 못하겠고 깨어나지지도 않습니다. 뭐 이제 상이 허망하다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사유를 했기 때문에 이해로는 쭉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와요. 저한테는 힘으로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면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보는 줄 안다의 그 작용을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바른 견해라고 가장 기본적인 팁을 주신 걸로 못 넘어가겠어요. 항상 이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줄 알지만 아 이게 아까 자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걸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보는 게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죠? 그럼 이 두려움은 이제 관심 밖이에요. 요 싫어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는 줄 알고 거기서 또 얘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싫어하는 마음이든 그 두려운 마음이든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다시 없어지는 마음이 없고 이걸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 대상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계속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또 일어났네라고 그걸 대상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걸로. 그렇다고 이게 뭐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라져서도 이게 좋아할 일도 없고 계속 있다고 해서 싫어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요게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일어나는 그대로 뭐가 일어나든 간에 그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든 짜증나는 마음이든 그냥 또 일어났구나. 또 일어났네. 그 마음가짐, 지금 그 두려운 마음을 또 싫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라고 이게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보는 쪽에서 그냥 일어났네라고 인정해버리면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네 번이든 그 상태로 가는 것, 그냥 일어나는 그걸 인정하는 것. 아 그냥 또 일어나는 거구나. 또 싫은 마음 일어났네.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계속 일어나지? 왜 계속 일어나지? 왜 안 사라지지? 이 생각 자체는 잘못됐지만 이걸 또한 일어난 줄 알면 그게 또 올바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상당히 오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제 법문으로서 자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수행하세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써먹는 거예요 우선에. 근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혜의 발현이에요. 올바른 마음가짐도 인정해버리는 것도 결국 이해로서 인정하는 거지 이게 잘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써먹으라는 거죠. 써먹으라는 거예요. 이해 단계로는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막히면서 이 부분에서 마음 상태 또 고요하고 열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보는 줄 아는 쪽으로 네. 나가라고 계속 이제 몇 개월째 코칭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오케이. 이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마음 막게 지금 그게 있다고 하는 거는 그게 있어서 지금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마음가짐이 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왜 있지? 이게 왜 안 사라지지? 마음가짐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마음가짐 바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그러고 써요? 요거를 지금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마음이 지금 마음가짐 바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건 멀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뭐든 간에 그냥 일어나면 반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일어난 줄 알면 그 자체로 이미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뭐가 일어나든 간에 거기서 알면 보는 줄 알면 일어난 줄 알면 이보다 더 수승한 거는 없어요. 뭐든 간에 잘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사유로는 좀 알았지만 사유를 좀 해보니 올바른 마음가짐과 다른 견해는 그게 최종 궁극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그것 궁극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시각으로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중국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해도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 그렇게 점검해서 하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견해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다라고 그 대상이 지금 생겨났다는 거는 이미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바른마, 올바른 마음가짐 되면 그게 안 일어나죠. 근데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없죠. 일어났으니까 이미. 근데 거기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결국 이것도 그냥 일어난 줄 알면 그게 바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줄 알고 연결되는 마음들. 그렇죠. 연결되면 계속 그 연결된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작용을, 그 작용의 그 변화 과정을 봐야 되게. 봐야 돼요. 근데 아직 작용을 좀 보시긴 좀 그렇고, 우선은 대상적으로 일어났으면 일어난 줄 알고, 내가 이걸 보고 있네? 그 선에서만 해도 하여튼 최고예요. 그렇게밖에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그게 예 최상승법 그렇단 말이.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기 전에 머뭇거리셨던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냥 할뿐 말이에요. 최상승법. 그 최상승법 어디 가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릴레이가 끝나는 게 법의 자리예요? 아니요. 릴레이. 법의 자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어나는 그 예, 지금 아니 무띠님은 지금 뭔가를 예,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들어왔던 게 너무 지금 그쪽에 지금 그게 너무 강하게 오셨어. 그래서 우선은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는 이미 다 있어요. 그걸 이해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상향 미촉법에 대한 이거 성품, 대상에 대한 성품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두카란 말이에요. 이 두카를 이해해야만 두카의 멸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 작용 중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깜마하고 그 의도하고 그거 아까 말씀하시다가 하시려다가 말이죠. 아 여기서 아까 전에 누군가 이렇게 손을 두 분인가 드셔서. 저는 아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 보는 것이 마음인데 그것이 또 그러니까 색즉시 공기지만 공직시 색이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 나는 무수상행 아 무색생향 미촉법 했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가셨네. 그 영상이 그 정보가 너무 많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1년 동안 우울했다고 얘기 드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그때 이제 그때 이렇게 거울을 보면 다 마음으로 그냥 보였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을 보였는데 그 어느 날 딱 그 느낌이 아 이것도 빤야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마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음 아니에요 그거에 만약에 그래서 이거 만약인데 근데 남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이긴 한데 근데 내가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고 있다는 거는 맞다. 그렇죠. 네 이게 나타나 내 앞에 나타났고 나는 이거 색상의 무촉법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약간 마음의 중도가,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의미가 좀 사실 되게 퇴색했었거든요. 다 마음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막 다 마음인데 왜 뭐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나? 뭐 왜 수행하지? 막 그러니까 그래도 하긴 하는데 뭐만 보면 울음이 나고 그냥 허무하고 막 이게 거의 한 1년 그냥 아주 그냥 약한 누구라면 1년 가다가 아 이거 빠냐띠인데 내가 왜 이렇게 꽉 잡고 있었지 싶은데 그리고 빠냐띠면 나 지금 뭐지? 라고 했을 때 느낌은 이게 작용이라는 말은 몰랐으니까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자 딱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 색상향 무촉법이 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생각한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색상향 미촉법을 있다. 우선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해해야 돼요. 결국 경험되어지는 걸 이해해서 이해하지 거기서 네.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근데 이해되면 이미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우선은 이제 아는 만큼만
그걸 가지고 도구로 쓰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이게 다 마음이네 라고 했을 때 이게 다가 뭘 뜻하시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의 해석은 다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아까 그 영상하기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걸 마음이라고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막 보이고 들리고 이게 다 마음이네 해버리면은 내 상황이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영상인데 아주 좋아요. 내가 영상인데 왜 이러고 살았는데 나 영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 할 수 있는 거 국회 벗어나려고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싶었어요. 더 자유롭지 않던가요? 아, 더 슬펐습니다. 예? 슬펐어요. 이게 성향마다 진짜 다르네. 여성분 중에 좀 슬퍼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경험할 때, 그게 이해될 때. 왜 그러겠어요? 왜? 슬퍼냐고요? 예. 우울하고 두렵고.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뭐, 한참 두려움은 처음에 명상 시작할 때였고. 예. 왜 우울하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다 그냥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럼 허무함이 왜 느껴졌을까요? 그게 그거에 그냥 제가 빠졌나 봐요. 아니요. 이유는 간단해요. 본인은 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모든 걸 다 이게 치착하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감이 와요. 어떤 분들은 두려움으로 오고. 네네네. 이게 야 이 치착할 게 하나도 없네라고 해버리면. 네, 그런 느낌에서 우울해지고 그래요. 근데 여성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오 신나요. 이야 뭐 걸릴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와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성향에 따라서. 근데 그 우울한 것도 어떻게 보면 번뇌의 한 방편이에요. 번뇌로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그냥 자극이라고 이해해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생각으로 가시면 또 위험해요. 보는 줄 알고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체득이 돼버리면 엄청난 힘이 있겠죠. 들어서 나 이해했는데 이것과 나중에 본인이 직접 체득해서 이해한 것과는 들어서 이해한 거는 이건 아무 쓸데기 없다라고 알아요. 전혀 다르게 와닿아요. 이제는 빨랫대로 장난칠 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좋네요. 많이 했어요. 네, 계속해서 단지 그냥 알아차림으로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랬을 때 진짜 벗어날 수 있어요. 녹초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일부러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족족 그냥 알아차림하면 돼요.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또 일어났네. 네. 가볍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일종 그 수행의 과정 중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경계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취착해버리면 경계지만 그걸 도구로서 사용해서 이해해서 버리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걸 도구로 사용, 이건 뭐 어차피 다 뭐 경험치 어차피 내 생각인데 라고 그 즉시 버려버리면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그 뭐야 화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돼요. 그냥 다 버리고 자 또 됐다 그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까지 다 버리긴 버려야 돼요 나중에. 결국 이걸 근데 뗏목으로서 사용해란 말이에요. 뗏목이 올라와서 열심히 노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뗏목으로 사용하고 이 지혜를 지금 이제 각자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지혜들이. 근데 이거를 더 큰 지혜가 놓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피 안에 도착해서 자, 뗏목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부처님. 그거 굳이 들고 댕길 필요가 있느냐. 도착했는데 라고 하셨지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뗏목을 딱 버리는 순간 거기가 피 안이 아닐까 싶어요. 요건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것 또한 결국 움켜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움켜쥐는 걸 놓으려고 하면 결국 이 움켜쥔 지혜보다
더 수승한 지혜만이 이걸 또 놓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하 이렇게 아하 할 때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